아, 예, 감사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들어 하시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비정상인 사회를 정상국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생을 정상화해서 우리가 꿈꾸던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방송, 저,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후보들 정견 발표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버전, 3분 버전하고 또 7분 버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방송을 하나는 내보냈고 또 하나는 내일 내보낼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지방, 특히 영남권을 많이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정이 어땠습니까? 최근에는?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 부울경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각 지역 당협은 물론이고, 당협 외에도 6.25 최후의 격전지인 다부동 전투 기념관이 있더군요. 거길 둘러봤고, 또그 당시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백선엽 장군, 호국정신 배우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둘러봤습니다. 단기간 내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그분의 그 의지, 특히 창의성과 도전 정신 많이 되새기고 왔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어지고 또 포항까지 같이 가보면서 참 어려웠을 때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런 선진들의 지혜와 또 노력, 땀, 피, 정말 눈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구미의 거의 뭐 이제 중심부가 되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닐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구미를 한 10여 년 정도에서 쭉 다녀보면은 구미의 이제 이런 산업단지가 쇠락하는 것을 뭐 피부로 느낄 정도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오면 참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좋은 지도자가 뽑히셔가지고 좀 나라를 조금 전에 황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상 국가에서 정상 국가가 참 어렵지가 않은데 용어가 참 정상이라는 용어를 요즘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제 것을 예.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거지만 이걸 다시 되돌리는 것은 뭐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예. 정권이 참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부서져 내리는 것을 그냥 이뭐두 눈으로 그다음에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만들까? 그래서 좀 사명감을 좀더 강하게 가지시고 이번에 이제 대선 정국에서 컷오프도 통과시키고 뭐 아주 최종 목 표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제 의도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기획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결코 담을 수 없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되게 밑바닥 지금 민심이라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룩한 그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그런 자랑을 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말이 안 나온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제 제가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뭐 부디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또 경제 살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또 무지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가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큰
해악이 저질러지고 있구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또 나도 혹시라도 그런 정치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권이 지난 4년을 대한민국 망가뜨려진 것 정말 분노합니다. 그 현장에서 이런 말씀도 들으시죠? 그런데 그동안 좀이 후퇴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털어버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는 모습에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이제라도 나와서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하는 이런 국민들도 계셔서 눈물이 납니다, 사실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걱정을 받는 정치인이 되었나. 그런 자괴감 참 큽니다. 뭐 그래서 책임감도 더 커지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겠다. 뭐 그런 결의를 거듭 다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경제라는 이런 그 지표의 그 하향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주목하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대체적인 그 한국인들이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2016년경으로 기억되는데 프랑스를 갔습니다. 프랑스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올랑도 대통령, 발스 총리였죠. 이분들이 이제 저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의 놀라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프랑스의 순회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 사실 상상이 안 갔습니다. 근데 가서 직접 들어보니까 발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직접 이렇게 안내하고 수행하고 해서 우리 약속 시간이 뭐 예를 들면 40분이었던가 한데 1시간 넘게 그렇게 설명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랑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또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소개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도 했어요. 참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였다.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다. 어느 이제 그 미국인 출신 교수가 그런 책을 쓴 일이 있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네, 그런 책에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아직도 선진국이 아닌 줄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이런 나라죠. 근데 지금은 정말 자괴감이 자괴감을 덮는 암혹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왜 어쩌다 우리가 이런 정권 하에서 고통받게 되었나.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 큰 가전매장들, 해외에 있는 가전매장들, 뭐, 방문해 보면은, 뭐, 그냥, 그런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예 그냥 삼성하고 그냥 LG가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매장에.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잘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참 요즘에 그렇게 자꾸 대형적이고, 과거만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게 모두 다 정치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황교안 후보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속시원 아마 이야기가 아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시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지만 뭐 역시 또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지방에서도 만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대구에 계신 투쟁본부에 계신 분이 영상을 올려서 제가 직접 편집해 가지고 황 후보님이 참석하셔서 격려하는 이야기, 마이크는 못 드시니까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만나시죠. 제가 이제 영남 일정 중에 토요일을 한 두어 번 보냈는데 토요일 2시부터 토요일 오후에는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블랙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디는 상당히 많이 모이기도 했고 어디는 뭐좀 적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열렬함을 가지고 블랙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가 있는 곳에 블랙 시위가 있으면 거의 빠짐없이 같이 해서
이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또 힘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뙤약볕 밑에서 정말 고생하는 모습, 왜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고서 참을 수 없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많았어요. 그 햇볕 아래 정말 힘들 텐데 남성, 여성 뭐할것 없이 어떤 곳은 아주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되었나 하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정말 우리 살려내야 된다. 이런 결의의 결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제 9월 6일 날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이제 일종의 정견 발표죠.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상당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황교안 후보가 발표하신 거는 이 발표자 연설가 입장에서도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총 시간은 9분이었고 그 가운데 뭐 질의응답을 빼면은 직접 이제 마이크를 잡고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이 7분 9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 3분 29초부터 약 4분, 그 7분 가운데 4분 분량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71%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정견 발표 7분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71%인 4분을 부정선거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나 둘셋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용기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밑에 아니, 스태프들도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뭐, 많습니다 그건 이렇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영남 쪽 순회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 주로 이제 인천에서 있었던 재검표 관련된 자료, 또 울산에서 있었던 재검표 자료, 이런 자료들을 만나는 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시민 단체에서 모이는 모임의 기회도 가서 내가 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맨 처음엔 여러분 요새 그 부정선거 이슈 있는 거 아시죠? 아신다고 그래요. 그때 나와 다니는 이런 사진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말들은 뭐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봤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니까 눈들이 동그래지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사진의 의미, 이런 영상의 의미, 이것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투표할 때 없었던 용지가 개표할 때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쭤봤더니 누가 이거 바꿔쳤다는 거 아니냐고. 투표할 때 없었던 것이 나중에 며칠 뒤에 개표할 때 사전 투표의 경우에 그렇게 됐죠. 뒤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시민들이 금방, 아니, 누가 바꿔쳤네요. 지금은 이러는 겁니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알게 되는 바로 겁니다. 저는 이번 이제 비전 발표회, 3분, 아마 3가지 공약 발표회 중요하지요. 또내 선거를 위해서 이번 이제 대선 후보 출마했는데, 우리 당내 경선하는 거 중요하지요. 거기서 이제 또 내가 표어들 이런 메시지 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순간들은 다 국민들에게 발표가 되는 보여지는 예, 공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엄청나죠. 기회에 국민들 이것 좀 보십시오. 이래서 제가 시간을 반 이상 아까 70%라고 했는데 저는 뭐 계산 안 했습니다만은 예. 보여드릴 걸 여기에다 시간을 할애하자. 그리고 앞에 제가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예. 정말 다 중요한 건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시간 배치를 그렇게 예. 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제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무려 4분 정도는 할애를 하셨다고.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보다도 정확하게 핵심을 집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한번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이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가는 부분들이 황교안의 폭탄이라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4분짜리를 그대로 붙여가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4분 방송을 내고 또 별도로 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할애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가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를 많이 알리는데, 그 황교안 후보의 그런 정책 발표, 3대 정책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마치면 이제 곧 보시겠지만,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또 말씀을 더 해주시고,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가 투표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 용지가 이번 재검표할 때 다수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투표하게 되면 한두 번 접지 않습니까? 당연히 접죠. 접으면 이게 빳빳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봤어요. 봤더니 이제 예를 들면 100장 묶음이라면 그 중에 뭐제 얼핏 보기는 한 30, 40% 정도? 이 정도는 빳빳합니다. 그 나머지는 접은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빳빳한 용지가 뭐냐? 선관위인가 물어보니까 이건 보건력이 있는 용지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70, 아, 100장 중에 나머지, 70장은 보건력이 있고, 나머지는 보건력이, 30장은 보건력이 있고, 나머지 70장은 없다는 거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투표 용지들인데, 어떤 건 보건력이 있고, 어떤 것은 없냐. 어떤 한 30, 40% 정도에는 아주 정말 깨끗합니다. 전혀 손대는 적이 없어요. 보니까 중국에는 투표할 때, 이거 다 보여주고, 접지 않고 보여주고 바로. 한답니다. 당에다가 내가 이거 찍었다 알려야 되니까 그게 공산당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각세개 재검표했는데 거기서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런 상황에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정선거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안 건데 한번 3, 4일 전에 알게 된 건데 영등포 을의 경우에 선거인 명부를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거길 보니까 최고 고령이 134세예요. 그게 선거인 명부에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엉터리로 선거 관리가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이제 국민들이 그걸 보면 이건 뭐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도권 같으면 서울, 경기, 인천,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63대 36입니다. 세 곳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4.15 총선 전체가 무효다. 전면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전면 무효입니다. 이런 선거를 선거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아시고 분노하셔야 된다. 또 저희 정치인들은, 특히 우리 야당 정치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을 밝혀야 된다. 이것이 선거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대 정책 발표하실 때도 이 발표할 때 뒤에 자막이 4.15 총선 전면 무효 이런 내용들이 딱 그냥 검은색 자막에다가 붉은색으로 쫙 이렇게 뜨니까 그게 노출이 벌써 한뭐 5초에서 7초 정도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만. 자, 그럼 이제 인천 연수원에는 직접
참관인으로 가시지 않았고 8월 26일 날 실시됐던 경남 양산을 나동영 후보가 나왔던 데하고 8월 30일 날 박용찬 후보가 나왔던 서울 영등포레스는 직접 참관인으로 참가하셔서 현장 그 재검표 현장을 보셨는데 또 재검표 현장에서는 좀 느끼는 게 꽤 좀 달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뭐 또 경남, 서울 세 곳에서 이제 세 지역에서 재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함에 들어 있는 그 용지들을 이제 재검표라는 게 유권자가 투표했고 그 다음에 투표자 개표장에 모여서 개표했고 예. 그 다음에 덮어 봉인한 거 아닙니까? 100장 심고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재검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한 그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져 있는 그런 투표용지. 이제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 투표용지가 가짜면 안 되니까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진짜 투표용지입니다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이제 투표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받았던 투표용지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문드러져가지고 일장기처럼 돼 있다. 그러면 대번에 이거 뭐 이상하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수을 또 저 그 울산에서 한 경남 양산을 혹시라도 그런 현장에서 이의가 있었던 적이 있냐? 이의가 없었답니다. 예. 없었는데 현장에서 재검표하니까 나왔다.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투표용지도 있었고 또 그 투표지 하단에 푸른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투표용지도 있었어요. 예. 이거는 투표용지는 하얗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뒤에 파란 물이 들어있는가? 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결과적으로. 예. 예. 그리고 또 한 번도 접지 않은, 접은 적이 없는 이런 투표용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40% 정도, 됩니다. 또, 옆구리가 터진 투표지. 투표지가 옆구리에 터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잘랐던 얘기죠. 예, 뭘 자르면서 이제 그렇게 예, 된 거죠. 인쇄해가지고. 예. 또, 뭐라 그럴까요? 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어요. 우리가 사전투표 한 장씩 하지 두 장 붙여서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엉터리. 또, 이제 투표용지는 본래 이제 납품을 받습니다. 예. 그럼 납품업자가 이 투표용지는 이제 몇 그램짜리다. 이걸 이제 그 약속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100g이다. 그러면 이제 100g짜리 계약해가지고 투표용지를 썼는데 나중에 나온 투표용지를 보니까 그보다 무거운 겁니다. 150g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 뭐 정말 국민들이 희한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또 어떤 투표함은 봉인지를 뗐다가 다시 붙인 이런 투표함도 발견이 됐습니다. 뭐 더 아주 저 그 희한한 일은 우리 저 관내 사전 투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편 투표. 예. 예,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272만 표였답니다. 예. 예 우리 저 그 박주현 변호사가 네, 변호사들이 이제 조금 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272만 표인데 그 중에 150만 표 정도가 조작된 이런 것으로 추정된다. 뭐 예를 들면 투표한 장소도 다르고 또 쪽지도 다르고 뭐 여러 유 정말 여러 유형의 이런 부정 투표 용지가 확인됐는데 그게 272만 표 중에 150만 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접수한 선관이 직원 이름이 기재가 돼 있기도 해요. 게시 뭐 접수한 선관의 이름이 기재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세씨 예. 개씨. 개씨. 희씨. 또 깨씨. 정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투표 용지가 2만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도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득표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3대 36. 63대 이거는 도저히 36.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그 외에도 뭐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부정선거였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엄청난 부정선거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처음 공안부에 갔습니다. 그때 13대 총선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제가 차출돼서 갔던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공안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선거사범, 간첩사범 이런 걸 주로 처리했어요. 뭐 저만큼 오래 선거사범 처리한 분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경험과 경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결론은 이건 전면 무효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선언하게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는 8월 30일 날 영등포을에 박용찬 후보 관련된 그런 재검표가 진행될 때, 저녁 9시 무렵에 이제 그 대법원이 인천 연수원에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했고 또 배춧잎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8월 30일 날 이제 저녁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이 지나고 9월 1일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1시 무렵으로 추정이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볼땐 도저히 그 내가 알고 있는 황교안이란 인물에선 나올 수 없는 글,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의 그런 수위가 아주 그냥 상한치를 치고도 남은 뭐 하이에나 떼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당신들은 공직자 아니라든지 당신은 뭐 아주 사악한 폭력 집단이란 이렇게 그 대법원을 나무라는 그리고 또 법원 관계자들을 나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쓰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근데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너무 분노해서 제가 그 인천 연수를 재검표 했던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원고 측이 이제 그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사진 찍으려고 그랬어요. 가짜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까 그걸 못 찍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왜못 찍게 하냐니까 자기들이 다 찍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사진사가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우리들한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긴 또못 찍었습니다. 자기들만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그 사진을 원본도 안 보여주고 이게 얘기가 없으니까 인적 변호사들이 그 사진 좀 달라. 왜그저안 주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사진들 다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찍어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변호사님들은 안 찍었는데 안 찍게 해놓고 그 안 다음에 지켜놓고. 자기들은 지워버린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참.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선관위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 저 신청도 기각될 거다. 우리가 이거 열람 복사 신청을 해도 기각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람 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어요. 정말 참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노 안 합니까? 그래서 열람 복사를 해주기는커녕 사진 모두 삭제해버린 거. 이거 정말 법치주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참 한밤중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 이렇게 막 격렬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쓴 분의 글을 읽으면서 글쓴 분이 어떤 심적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거를 되게 이제 감지를 할수 있으니까, 아, 저는 뭐 그거는 상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배춧잎 투표지를 공개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황교안 후보의 격렬한 성토 발언이 상당히 저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을 또 방송을 내보내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배춧잎 투표지가 사전투표지가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이 참관했던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 인쇄 전문가, 그 다음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원본은 인쇄된 거였는데 프린트물로 감추기 위해서 엡슨 프린트로 프린트를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이 또 나가고 나니까 일본에 있는 오카리나 리라 님이 엡슨 프린터의 그런 매뉴얼을 공개를 해가지고 엡슨 프린터는 반드시 양쪽에 그 종이를 눌러주기 위해서 롤러가 지나가는 일종의 선로가 있는데 그게 2mm니까 어떤 경우도 양쪽에 2mm에서는 잉크가 뿌려질 수 없는데 어떻게 대부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엡슨 프린트를 가지고 써서 프린트했다는데 마지막 끝까지 여백이 좌측 여백이 전혀 없이 초록색이 물들어 있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가짜다 이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지는 아직 뭐 검찰 수사가 있어 봐야겠습니다만은 전달한 사람은 또 이동영 법원 사무관이 전달했다면 조재현 대법관 바로 밑에서 일을 하는 그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법에서 증거가 이렇게 유출되거나 그런 게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사법부에서 증거물을 위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으십니까? 사례가, 전례가. 사법부는 그런 서류 또는 증거들을 위조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그런 사법부가 이런 위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아, 전혀 그런 사례가 전문가가 없었습니까? 그런 제가 관여된 알기로는 법원에 없습니다. 뭐 법원에는. 행정기관 중에 이런 일들을 가끔 해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되기도 하고 하지요. 제 기억에는 법원에서 이런 위조 사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지금 황후보님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변호사지만 변호사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변호사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잘 아시니까 이제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검표장에서 이제 투표지가 감정목적물, 증거물로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위가 일종의 공문서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잠깐 뭐요 카메라 조정 하나로 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 이거는 뭐 예. 좀 학구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는 그 투표지, 지위가 투표지지만, 그게 이 이상한 투표지로 이렇게 판병이 돼가지고, 대법원이 감정목적물, 증거물로 채택하게 되면 일종의 공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적인 성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공문서에 대한 위변조를 했다는 공문서는 것은, 아니지만 예.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을 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기도 하고 또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예.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증거인멸이 확실히 되고 그렇죠. 그렇구나. 뭐, 내친김에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검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수거한 다음에 이제 감정목적물 하면 봉인이 될 텐데, 그 원고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누구나 손을 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법원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식이라는 게. 예,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법조는 그런 상식을 지키는 곳이 법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이해득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7분 가운데 4분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맨 먼저 그런 PPT를 올리신 게 굉장히 저는 눈여겨봤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지키겠다는 그런 구호, 그거 맞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뭐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우선 목표지만, 일단 표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뭐 여당의 유력한 그런 후보들도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다들 이제 입을 다무시는 게표 계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이 문제를 그냥 본격적으로 표를 잃더라도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판단 내리신 겁니까? 저는 지금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생각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불의가 우리가 퍼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저지른 것이고 사법부가 저지른 것인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 내려놓고 있습니다. 보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생겼는데 제가 제 어떤 이해, 막 유불리를 따지고 시간 배정하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거짓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가 판단한 팩트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사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법치와도 직결되는 것이고 직결된 것이다. 정의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법치,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정의, 예. 언제 어디가서 찾겠다는 겁니까? 이 정의가 무너지고 선거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음 선거 하나만 한데 지금 뭐 다른 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것만 딱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약속이 세 가지 공약을 내놓으라고 해서 제가 앞에 거두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저 흔히 볼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지는 법치 붕괴의 현장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세하게 뭐 그것도 시간이 짧아서 뭐저 급하게 이렇게 하고 다 말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여드릴 만큼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불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표 계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황 후보가 4분짜리 부정선거의 사례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는 그 영상을 이제 배편집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그 앞에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지 않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풀었는데, 저하고 이제 문제인식이 상당히 이제 일치하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이, 황교안 후보가 3대 정책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것. 그러면 당신 대안이 뭐냐?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뭐냐?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을 그냥 그대로 공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수개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대안이다.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것이 제 기억에는 2012년 같습니다. 예. 아마 시행은 아마 2013년부터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도입되자마자 첫 번째 선거부터 계속 시비가 있었습니다. 뭐저 가짜 투표가 있다느니 뭐 이런저런 시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부재자 투표 제도였었죠. 뭐별큰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만든 사전투표제. 예. 국민의 뜻대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폐지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개표를 하면서 또 많은 문제가 말썽들이 생겼고 의혹이 있다. 응. 일어났습니다.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된다.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예, 문제가 전혀 없죠. 정확하고, 그렇죠. 정의로운 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양형이 너무 낮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앞으로 다음 선거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못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쁜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교도소에서 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한정은 사형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정말 내가 이거 부정선거하면 큰 인생 난관. 망치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일거에 해소된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들을 다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법원 가지 않습니까? 법원 가면 또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소추관과 재판관이 같은 사람이 되는 같다는 예. 혜택입니다. 서로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맡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선관위원 중에 호선하게 돼 있는데 관행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국 선관위원장을 다 판사가 맡았어요. 예. 대법원은 대법관이, 고등법원장들이 또 고등법원 판사들이 아니면 하다못해 작은 투개표소라도 판사가 전부 다100% 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큰 장애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다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막 그것을 만약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분노하고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고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뭐, 이 딱,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핵심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하는데, 또 다음번에 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화제를, 부정선거만이 뭐 전부는 아니니까 중요하지만, 또 다른 화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치계에 입문하면은 이제 모두 다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의 그런 그를 참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리 민주화의 큰그긴 도전 가운데 5.18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나 뭐 의미 같은 부분은 뭐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딱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5.18 묘지에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그 황교안 후보는 아직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내친 김에 또 5.18을 그냥 헌법에다 넣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아마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 광주를 가장 여러 번간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여러 차례 이제 5.18 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고 박사님께서도 잘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봉변 당한 것은 기억이 남는데 옛날에 한번 예, 그렇게 가셔가지고 다녀왔고요. 예. 어떤 때는 이제 가서 제가 5.18 기념시 5.18 묘지에 이제 가서 참석을 했는데 행사에 본행사에는 참석했지만은 참배하는 것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못했는데 제가 그 뒤에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총리 시절이었죠. 그렇죠. 종이 시절이었죠. 예. 그래서 뭐그 보도 언론에 보도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저는 이제 길일 것은 지키고. 길이고 또그 정신을 또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 저 정치에서 또는 뭐 시민 사회에서 5.18 정신을 잘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의의 한 거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5.18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5.18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5.18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4.15 부정선거를 보십시오. 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5.18 정신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정의를 맞습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노하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과연 뭐 이런 부정이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는 뭐 그런 관심이라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고 외쳤지만은 뭐 그토록 5.18 정신을 외치던 사람들은 뭐 지금 다 어디 갔나? 4.15에 대해서는 이건 이래도 괜찮고 5.18 정신을 외치던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요즘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이런 블랙 시위들 뭐 제대로 시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뚝뚝 떨어져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그 블랙 시위입니다. 말은 참 그럴듯하지만은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게 외롭게 1인 시위하는 뭐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지키려고 하던 5.18에서 지키려고 하던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나 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자숙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뭐 솔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5.18 정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의에 대한 그런 한 건데,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한 한 거나 그런 것을 정의를 선택적 정의로 그렇게 재해석해 가지고 여당 사람들은 그렇게 침묵하고 시치미를 때릴 수 있느냐. 그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이 당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할 짓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참 가슴에 저도 뭐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알던 그런 지인들 가운데서도 늘 그냥 평화시에는 법치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외치면서 선택적으로 그냥 4.15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오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그 집회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또이 코로나 방역 상황이 거의 정치 방역화된다. 국민들을 그냥 그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모여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악용된다. 그런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2015년 6월 달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메르스가 한창 막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때 한 맞으셨구나. 달 됐고 사망자가 생겨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얘기를 먼저 들었고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문제가 뭔가 개선책이 뭔가 들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다 모여서 아침마다 막 일찍들 모여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책이 뭐냐, 저 현황이 어떠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대책이 뭐냐를 매일 아침마다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표는 빨리 이것을 종식시켜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되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집단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종식해낼 수 있는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는 사스나
또 메르스나 이런 경험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다 경험하면서 특히 이제 메르스 직후에는 감염병 종합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뭐 정말 그 우리의 그 노력들 다 모아가지고 2015년 10월 달로 이제 기억되는데 그때 감염병 대책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대로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처를 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양상이 달랐을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얼마입니까? 반도 훨씬, 1년 반도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해서 그 바람에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지금 그냥 뭐 망하게 망하게 됐죠.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못하겠다. 그래서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아예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다른 일을 하거나 좀 쉬거나 그 기회에 그래 할 텐데 2주 뒤에 다시 또 2주 연장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한 수밖에 없죠.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조금 더 막으면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다 싶으면 또 풀어줘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좀 종식 가까이 될수 있겠구나 싶으면 또 풀어주는 거예요. 막았던 식당도 열고 시간도 늘리고 모임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인가 아니면 한간에 나오는 대로 정치 방역인가 또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또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환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또뭐 지원금도 줘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러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얼마나 이 정부 불의하고 또 불공정합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치 방역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코로나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정부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그 한국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정치라든지 우리 삶의 외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외세 개입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황교안 후보께서도 이제 피해자가 된 청주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게 빙산의 일각처럼 뭐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드러났을 뿐인데 이런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그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 공안 부분도 많이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간첩 예, 사건 간첩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그게 간첩이 뭐, A국 간첩도 있을 거고, B국 간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 여론도 조작하고,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들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청주 간첩단 사건에 이제 북한에서 통전부, 여기 통전부는 이제 통일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곳이죠. 예, 대남 전략의 거기에서, 핵심 부서죠. 예, 예. 대한민국의,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간첩단에게,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고 황교안을 죽여라. 뭐 이런 취지의, 그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간첩이 그 북한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시 안 따르면 암살하고 대낮에 암살까지 하는 이런 북한 정권입니다. 김성남 사건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15 총선에 대해서 황교안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 지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패망시켜라 했을 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180대 100.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 이슈까지 나오고 나니까
과연 이 표가 정당한 표냐, 이런 생각까지들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억하는 통진당 사건의 그 단초가 되었던 이석기 사건이 있습니다. 이석기 사건은 동부 지역당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도권 동부 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도권 동부 쪽에서 일어난 일, 그 바로 몇년 전이죠. 그 다음에 청주에서 생겼던 간첩단 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 수도권의 동부 지역에서만 했겠습니까? 서부터 했겠죠. 청주에서만 안부터 했겠습니까? 했겠죠. 지금 동남북, 중부, 뭐, 여기서, 여기, 저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하나일 때는 시작이지만 둘이 되면 이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초등학생이라도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간첩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이제 간첩 지령을 받은 난파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제 교신이 안 되고 뭐 북에서 수령이 안 된다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 북한에서 너 이제 임무 수행 끝, 돌아와라, 복귀해라 이런 지시가 안 내리면 속성상 계속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단파 라디오 같은 건뭐 얼마 전에 같으면 뭐 훼손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사건이 아닙니다. 막저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북한이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넋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뜻을 같이 해서 나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함께 대처를 해 나가셔야 고맙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위협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다른 더큰 외세다 있고 하니까 참 조금 더 사람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도 사람마다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프간 사태에 그렇게 급속하게 무너지고 또 그런 이 수송기를 타고 그한 600여 명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구해가 달아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미국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이 무너지고 탈레반이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 하더라도 아프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하겠나. 군사적으로 도와줬더니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해 착복해버리는데 버린 건데. 어떻게 거기다 계속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보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둘째로는 미국이 떠나가니까 바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망하죠. 예. 우리도 에치즈라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마자 그뭐네 달인가 다섯 달 뒤에 6.25 전쟁이 터졌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죠.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이렇게 기대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지금 저 세계 뭐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이고 또 미국과도 많은 교역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세계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미국이 많은 이제 장비도 군사 장비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그 어떻게 보면 핵우산하고 함께 하면서 경제, 문화, 예술, 재반 영역에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한미동맹인데, 지금 한미동맹이 뭐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분들도 있죠. 북한이 지금 왜 미사일 그렇게 도발을 하겠습니까? 핵미사일은 핵무기를 담아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북한에서 실험하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쭉다 발사하고 있어요.
높이 쏘기도 하고 낮게 낮게 쏘기도 속이다. 합니다. 이게 다 뭐냐? 그 사람들이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려움주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배도 굶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를 향한 겁니다. 높이 쏘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서울에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높이 쏴서 바로 떨어지면 그냥 서울에 떨어지는 거고, 또 중간 정도면 이제 충청권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계산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거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모르고, 몇발 쐈는지도 모르고, 무슨 무기를 썼는지도 잘 모르면서 다 그냥 추정. 뭐 불명의 뭐저 발사체가 쏴졌다. 지금 군에서 발사체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저게 미사일인지 뭐 뭔지 모르고 발사체다. 그게 무슨 저 새총입니까? 발사체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데, 정말 그 우리가 한미동맹 소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또 간과하고 쉽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보, 방어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진정한 대화는 튼튼한 안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도 우리를 가볍게 안 여기지. 우리 무장 다 해제해놓고, 다뭐 부술 거다 부숴놓고, 부수지 않아야 할거다 부숴놓고, 그러고 대화하면, 저 친구들이 우리 무슨, 뭐, 무슨 대가리다, 뭐, 이런 하면서 대통령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물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포기할 순 없죠. 대화하지만 실질적인 대화가 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튼튼해야 된다. 튼튼하게 지킨 뒤에 대화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야 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그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번에 나오시기 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뭐 한국도 총선을 겪고 선거의 무결승 문제를 가지고 홍역을 치렀고, 또 미국도 대선을 거치고 홍역을 치렀는데, 그두 나라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공화당 측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연대관계라든지 유대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또 민주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 미국 방문에서 느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난 5월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의 정상화, 다 무너져버린 한미동맹의 정상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현대화, 발전이죠, 확산이죠. 그것을 위해서 갔습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글로벌 보건 동맹, 제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이 굳건한 동맹 가운데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백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동맹 차원에서 도와달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탕에서는 우리 한미동맹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안보 기관 관계자들, 또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과 함께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뭐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때 위기 관리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했던 그런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문제로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부정선거 문제를 공식적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고 공식적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예. 그 반면에 우리는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게 이건 아주 큰 차이라고 차이, 생각합니다. 아주 큰 차이. 예. 거듭 말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이건 덮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좋겠네요.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뭐 그에 상응한 뭐 처벌받을 생각하고 빨리 예, 신고해야 되죠. 그걸 자수라고 합니다. 자수하면 뭐 광명 자수의 광명찾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침박 오랜만에 들어보 예, 광명 찾아야지 숨기고 덮으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이 아주 앞권이네. 자수하여 강명 찾자. 참 저희들이 유소년기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좋은 그런 구호는 세월이 흐르더라도 빛이 절대 바래질 않네요. 황교안 후보의 이제 정책 구상을 이 점검을 하면 최종 목적지자 궁극적인 도달지가 초인류 정상국가입니다. 초인류 국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분은 많지만 초인류 정상국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분 처음 같은데 그 초인류 정상국가에 대한 그런 본인의 포부라든지 또 의미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대해주시죠. 그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국가 비전, 뭐 국가 목표, 예. 뭐 이런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현상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 그리고 실정에다가 거기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또 엎친데 덮친 격이 됐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정말 말할 수 없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은 국정대로 또 민생은 민생대로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죠. 한마디로 갈 길 잃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정치의 발을 디디면서 뭐 그동안의 이제 긴 성찰과 고심을 담아서 책 하나 냈습니다. 그게 초인류 정상국가죠. 여기서 말하는 정상국가라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의 반대말. 정상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죠. 경제 무너지고 민생 파탄에 빠지고 안보 흔들리고 있죠. 뭐 민생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2013년 제가 처음에 장관 될 때 평균 5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1억이 됐어요. 지금은 12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5억일 때만 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예.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한 12, 23년 정도 지나면 거기다 이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두 배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뭐 나중에 한 뭐 30년,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때 집 사서 뭐 하겠습니까? 예. 지금 20대가 30년 뒤면 50, 40년 뒤면 60대인데 그때 집 사갖고 뭐 하냐? 평생 고통 가운데 집 하나 사와야 뭐 하냐?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놀자는 겁니다. 쓰자는 겁니다. 여행 가자는 겁니다. 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첫 번째 정상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이런 무너진 것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네, 정말 저 희망이 있는 나라. 학교 공부를 하면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 또 학교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 또 그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는 희망, 아이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다는 희망, 뭐 이런 희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막 그냥 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국민 민생이 잘 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그냥 보통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뭐 예를 들면 G2나 G3 가능합니다. 뭐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정수리 정자 위상자 해가지고 뭐 세계 우뚝선 초인류 정상국가 우리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저는 허황한 꿈을 꿔본 일이 없습니다. 늘 현실에 입각해서 가능한 도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정말 이런 모든 비정상을 덮고
아픈 상처들을 회복시켜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국민 여러분들 앞장서서 반드시 대한민국 초일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부정선거 문제 이슈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온 유력 후보는 이제 한교안 후보가 지금 유일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후보들이 이제 동참하실지는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은 이제 4명을 뽑는 국민의힘의 컷오프를 이제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 등록을 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몰아주자 이런 뭐 그런 운동 캠페인을 벌리겠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은 뭐 앞에 이제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런 힘을 몰아주실 걸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맺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하고 또 민생을 바로 잡아내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내년 선거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하지. 그래서 제가 표를 얻기보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잃은 표 이상을 국민들께서 저에게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꿈꾸던 정직한 나라, 또 부패 없는 나라, 거짓말 안 하는 나라, 내로남불하지 않는 나라, 남탓하지 않는 나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나라, 잘못했고 실수했을 때 그걸 돌이켜서 고쳐서 내일은 잘할 수 있는 나라, 정말 이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황교안 애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표는 주십시오. 저는 나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황교안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모시고 여러분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황교안 후보 이렇게 하면은 반듯함, 올곧음, 이런 부분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반듯함과 올곧음이라는 것이 많이 실종되고 부족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한구현 후보의 인터뷰가 사랑당의 여러분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근래 황교안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정이나 특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하는 것은 정말 황교안 후보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좀 시중용으로 쓰면 정말 독해졌다. 이런 부분을 아마 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모든 그런 주류 사회가 무관심하고 덮고 싶어하고 외면하는 그 부정선거 이슈를 아무도 아마 이렇게 제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법조 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일제히 이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우리 앞날에 소위 암흑 같은 그런 미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선거 문제들을 다 침묵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의 큰 증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가끔 모시겠지만 인터뷰를 보시고 황교안 후보에게 많은 그런 성원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